자, 오늘 진도 나가야죠. 페이지 320페이지의 소유권의 취득이죠.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매 계약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거는 우리가 계약법에서 따로 배우게 되고, 여기 물권법에서 배우는 부분은 살면서 한 번이나 볼까 말까 신기한 것들이지만 시험에는 거의 무조건 나옵니다. 먼저 뭐가 나오냐면 취득시효가 나와요. 일단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일반 취득시효죠. 자, 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게 돼요. 주의하실 것은 20년이 지나서 바로 취득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 시,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죠. 자, 이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주죠. 자, 우리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우리가 자주 점유라고 하는데,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래서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어야 비로소 자주 점유고, 그래야 20년 지난 단위로 취득시효하는 거죠. 의문이 생깁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다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굳이 왜 20년 지나야 취득시효하는 걸까요? 그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 권리에 하지만 매수인 인도받아서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때 20년 지나든 30년 지나든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지. 왜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굳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필요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계약서도 없어지고 증인도 없어지는 바람에 입증하기 곤란하다면 그때는 무엇을 주장하는 거죠?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죠. 자,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된 제도라고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예요. 자, 교재 보시면은 321페이지. 1. 취득시효 일반에서 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기타 재산권이고요. 시효로 취득할 수 없는 권리를 꼭 기억해 두시는데 저당권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점유를 해야 되는데,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가 점유 취득시효죠.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일부, 다시 말하면 한 필지 토지 전체에 의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효는 점유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점유는 토지 한 필지 토지를 전체를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만을 점유할 수도 있으니까 일부만을 점유한다면 일부만 취득시효하겠죠. 다시 말하면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고요.
넘기셔가지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이 맞지만 입증하기가 어렵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상관이 없겠죠.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한 거죠. 그 다음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일단 공용물, 한자를 안 쓰겠습니다. 공공용물과 같은 행정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용도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잡종재산이라는데 지금은 일반재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공용물이나 공공용물과 같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일반재산으로서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된다면 더 이상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공용이 폐지가 돼가지고 일반재산이 된 경우에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국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만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판례는 뭐죠? 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할 수가 있다. 왜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 나 한 필지 토지를 필요는 없다.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다 공유 지분권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점. 자, 소유의 의사로 자주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해야 되고 판례는 뭐겠습니까?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죠. 자, 기억나시나요? 자, 매매와 같은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다면 자주점이고 그 매매가 무효래도 자주점이고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게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어도 자주점이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더라도 자주점이다. 따라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무효라는 사실을 타인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처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20년 지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 3번 20년간의 점유입니다. 자,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순간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죠. 등기해야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은 등기를 청구할 당시에는 이 사람에게 뭐가 없으니까요? 소유권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려야 합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취득시효 완성자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돼요.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10년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또 이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말은 상대권이라는 얘기죠.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특정한 사람,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거예요.
실제로 이 점유 취득세와 관련된 판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판례를 외우시는 경향이 있는데, 판례를 외우기 전에 이 판례들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다뭐 때문이냐면, 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갖게 되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20년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판례 끝은 요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요런 상태에서 요걸 갖춰서 20년이 되면 을에게 소유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이 생기고요. 이 등기청구권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이 소유자라면 갑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중간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병에게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니까요. 근데 만약에 21년이 돼가지고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을은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요 점유 시작점, 점유 개시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이 시작점을 임의로 선택해서 1년을 뒤로 밀 수가 있다면 요 정도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점유개시 기산점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을의 선택에 따라서 정의의 주의가 좌우되므로 그것은 부당한 거예요. 따라서 점유개시 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 예외도 있겠죠. 만약에 정과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을이 임의로 선택하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다시 말하면 정과 같은 사람이 없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그때는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논리. 자, 교재 읽어볼 건데, 이거는 이 취득시효와 관련된 모든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키와 같은 내용, 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등기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교재 볼게요. 자, 3. 323페이지 3. 20년간 점유죠. 읽어볼게요. 20년의 점유 기간에 대해서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고, 점유소유인 거죠.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점유 계속이 추진된다. 그다음에 점유 개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점유가 시작된 때로 기산하여 하고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선택하지 못한다. 왜요? 시효 기간 만료 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법적 지위가 시효 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왜요? 을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면 요 정의 법적 주의가 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효 다만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또는 소유권의 변동이 있더라도 등기 명의인이 동일인 경우 시효 주장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취정할 수가 있다. 왜요?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임의로 선택하더라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점유 취득시효 관련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키 같은 역할하는 부분이 꼭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기시면 판례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등기죠. 자, 등기라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주의할 점은 첫째, 이 취득시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원시취득으로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등기는 보전등기로 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한다는 점.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32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효 완성자는 시효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 완성 당시 등기 명의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이 없죠. 그렇지만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는 등기 달라 청구할 수 있다.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2번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 명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기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변경되어 설사 등기 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시효 완성자는 변경된 등기 명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4번 취득시효 기간이 진행 중에 등기 명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간을 기산점으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의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점유 개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바뀌었어요. 같이 끊어볼게요. 자, 그러면 21년이 됐을 때 병에서 정으로 명의가 바뀌게 되면 을은 정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어요. 왜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우리 판례 들었다면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새로운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된다면 요 을에게는 새로운 20년이 완성되는 순간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을 또 하나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요 등기 청구권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이 계속 소유자라면 정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명인이 바뀐 경우 등기 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요때부터 또다시 20년이 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냐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사람은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요. 등기부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 점유고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여야 된다는 점은 점유 취득시효와 같은데 다른 것은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좀 생겨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일라면 객관적 외형적 원인으로서 매매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해야 자주 점유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했다면 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왜 10년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역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이 없다는 얘기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이 사람에게는 소유권이 없으니까 10년이 지나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니까 요 등기가 뭐란 얘기예요? 무효란 얘기죠.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10년 지나게 되면 뭘 가질 수도 있어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을이 갑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인 거죠. 을은 이 무효인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병에게 인도도 해주고 등기까지 해서 병은 점유도 했고 자기 앞으로 등기도 했고요. 병은 을의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고 무과실이에요. 그래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요. 또 우리는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인 것이고요. 병은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어도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게 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등기부 취득시효인 거예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은 왜 인정되는 제도이냐면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을 보완하는 제도인 거예요. 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점이 있는 거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가 등기부 취득시효고요. 따라서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우리 민법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부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분이 나오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요건을 검토해볼게요. 자주 평온 공연하고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돼요. 첫째, 10년 내내 선이고 무과실이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점유를 개시할 때, 점유를 시작할 때 선이고 무과실이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등기할 때는 선이고 무과실이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이전 등기 받았을 때 악이거나 과실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합니다.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를 말합니다. 왜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뭐 서류가 위조돼서 무효든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든 불공정해서 무효든 그 이유는 따지지 않는데 다만 제외되는 게 있어요. 등기부 취득시효 못하는 등기가 있는데 뭐냐면 무효인 후보전등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이중으로 보전등기가 되면 선보전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전등기는 무효인데 후보전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병이 만약에 정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했어요. 정도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병이 10년 지나서 팔아먹었다면 병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고 정도 갔겠죠. 근데 만약에 6년 지나서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정은 또다시 10년이냐 아니면 4년이면 되느냐 요 문제인 거죠. 일단 우리 민법은 점유기간의 승계를 인정해주죠. 정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으니까 합산하면 점유기간은 10년인 거죠. 자 등기기간을 승계를 인정하느냐 등기기간을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우리 판례는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 자기 이름으로 10년 동안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 등기명령이자와 합산해서 10년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등기 기간의 승계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꼭 내 이름으로 10년간 등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 등기명령이자와 합산해서 10년이 되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자 교재 보시면은 판례가 나오죠. 첫 번째 판례는 뭐예요? 점유하고 있으면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는 판례가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또 판례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냐면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나머지 판례들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 327페이지 오시면 3번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취득시효죠. 다시 말하면 지상권도 지역권 등도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조심할 것은 이거죠. 자주 점유는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주 점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4번 취득시 효과에서 가 원시 취득이다. 다만 등기는 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한다. 넘겨보시면 나 등기 청구의 상대방 누구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판례가 빠바바박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근데 아까 대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자 21년이 돼서 병이 정가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정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을은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뭐야?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으면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거죠. 얘는 뭐예요? 정이 병의 배신행위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병과 정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는 무효가 된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병이 정에게 팔아먹으면 을은 정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으니까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다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30페이지입니다. 소급표가 있죠?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요?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가 됩니다. 331페이지에 취득시효에 대해서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민법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7번째,
취득쇼가 완성됐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20년이 지난 후에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완성된 후에 단순히 팔아라. 매수를 제외한 것만으로 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332페이지 이제 뭐죠? 대표예제예요. 취득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1의 기출문이네요. 1번.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은, 그죠? 일반 재산은 취득쇼의 대상이 된다. 맞네요. 2번. 중복 등기로 인해 무인 소유권 보전 등기에 의한 등기부 취득쇼는 부정된다. 다시 말하면, 무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쇼일 수가 없습니다. 2번. 취득쇼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4번. 취득쇼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취득쇼가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쳤어요. 자, 그럼 이거죠. 자, 지금 병이 정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라 병이 정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러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을이 만약에 취득쇼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이 저당권의 부담이 남게 돼요. 그죠?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만약에 경매가 돼서 뺏기게 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지금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을이 정한테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을 때 그 돈을 병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건 따로는 좀 귀엽게 두시기 바라고 답은 4번입니다. 다시 한번요. 취득쇼가 완성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취득쇼 완성자는 저당권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돈을 갚더라도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5번. 취득쇼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럼 이것도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변동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실명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 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틀린 건 4번이고 4번이 답인 거죠. 이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너무 지엽적인 판례로 끝까지 들어가지 마시기 바라고 제가 정리해드린 거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충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선전습득 발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